프로텍틱 숄더백 시리즈 SH의 슬링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각 시리즈의 경우 크기에 맞게 파우치를 하나씩 제공합니다. 이 파우치의 경우 측면에 벨크로가 위치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담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렇게 측면에 장착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우치의 경우 필시안을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2470 렌즈를 수납하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. 1810의 경우 역시 같이 동일한 파우치를 제공하지만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580ES2가 수납된 채 잠글 수 없습니다. 120 같은 경우는 더욱 작은 편으로 번들 렌즈 하나 정도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리즈에 관계없이 양측면에는 양 후면에 안전하게 벨크로를 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. 이런 시스템은 카메라 전면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 그리고 측면 역시 이쪽 측면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서 앞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우치뿐만 아니라 별도로 판매되는 추가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더 180을 보시겠습니다. 180 역시 동일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120은 조금 작지만 역시 전면 그리고 앞에 3칸 양옆에 2칸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